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1번 토지 일부에 구분소유권 인정된다. 구분소유는 토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어디다? 건물. 그래서 215조가 건물 구분소유 이렇게 돼 있지 부동산 구분소유 안 돼 있습니다. 구분소유는 부동산 중 토지 이야기가 아니고 뭐다? 건물. 구분소유 성립 시점, 객관적 완성된 시점이다. 등기 등록된 시점이다. 응? 구분소유 성립 시점, 객관적 완성 시점이다. 등기 등록이다. 객관적 완성. 모를 땐 자동으로 가시죠. 아십니까? 18회 이후에 기출문제 18회 이전에는 등기 등록시점이 맞아요. 대신 바뀌었어 판례가. 뭐로? 객관적 완성 시점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기억 뭐가 기억나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지역권 나올 때마다 위에 자기 토지가 있고 밑에 지역권이 있고 밑에 타인 토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필지 전부. 그럼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 지역권 설정했으니까 그 자기 토지가 주고 지역권이 종이잖아. 그럼 같이 붙여 읽으면 되잖아.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뭐 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고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지역권 자체를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인정되어. 네 번째, 등기된 수목집단, 토지와 독립한 소유권 객체에 될 수 있지만 저당권 객체가 될 수는 없다. 등기된 수목집단은 소유권은 물론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이게 명인방법 수목집단일 때는 맞아요. 무슨 방법? 명인방법 수목집단은 독립한 소유권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저당권 객체는 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지상공간 아닌 지하 일부만을 대상으로 구분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지상권 나오면 허공 상하, 땅속 상하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1번은 2번. 52번 가등기 나왔네. 가등기는 정답이 3번.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갑은 팔았죠.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한다? 최초에 준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한다. 수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2번은 3번. 가등기 나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장래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순위만 소급. 장래 청구권, 순위만 소급. 이 장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는 없어요. 2번 참조하면 되겠다. 52번은 정답 3번. 혼자 갑을 병입니다. 혼자 뭐라고요? 아니 1, 2, 4, 5번은 그런 말이 없는데 혼자 3번만 뭐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자고 그러잖아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러는 거야 지금. 응? 그 질문 읽을 때 길면 튀는 거부터 읽어봐. 튀는 거부터. 튀는 게 정답인 경우도 꽤나 많더라고요. 튀는 게. 자, 53번. 갑은 자신이 소유했던 X토지를 을한테 팔았다. 을은 대금 모두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53번 제목이 뭐예요? 미등기 뭐예요? 매수인. 그래서 뭐 기억나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으나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러면 1번 갑은 자신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죠. 왜? 아니 무엇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매매했으면
을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뭐 행사할 수 있어?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을한테 뭐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가 아무리 무슨 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있어. 누군 없지만 소유권 없지만 그렇다 해도 얘가 소유권 기천한 물청 있잖아요. 이거 던질 수 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 빤 맞아요. 뭐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근데 1번 써놓고 밑에 거 안 읽으면 되잖아. 근데 또 1번이 정답일 것 같아 해서 또 밑에 거 다 읽고 있잖아. 그게 병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시험 없는 게 아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밑에 거 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다른 게 아니고 20개 답 답했을 때 확신만 가지고 쓸 수 있다 한다면 그분은 합격하는 거야. 왜? 20개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 20개 읽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거든. 1번 안 되죠? 두 번째, 미등기자 을이 병한테 엑스토지를 뭐 했다고요? 병한테 팔고 인도했어요. 또 갑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왜 없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 되잖아. 병도 뭐 할 권리가 있어?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들어가면 또 뭐 이 사람이 뭐야 사실상 처분권이 뭐 복잡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야 등청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행사하면 안 되지. 아무리 뭐가 있어도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대위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런 자한테 소임을 바른 상권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을이 엑스토지를 인도받은 지 10년이 경과했다. 을은 갑한테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를 원형은 주장하면서 엑스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이 등청은 죽었어 살았어? 등청을 행사하지 않아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네 번째, 제3자 병이 엑스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뭐했다? 신축했다.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어요? 있죠. 누가 무단 신축했어요? 그거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소유권 물청을 뭐하는 거예요? 대신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번 건너가는 뭐라 한다? 대위 청구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제3자 병이 엑스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그 건물을 누구한테? 정한테 임대했습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 기억 안 나? 뭐였어요? 무단 신축자한테는 건물은 부합하지 않으니까, 건물 점유는 정상이니까 건물 점유 퇴출은 요구할 수 없다. 근데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또 임대했다고 그랬지. 그 임차인한테는 뭐는 안 돼도. 아, 그 사람 무슨 철거권이 어딨어. 철거 요구할 수는 없지만 뭐? 퇴거, 퇴출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53번 정답 1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등기 매수인. 자, 54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2번. 자, 등기 추정력이죠. 등기부상 현 등기 명의인이 전 등기 명의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물권 변동 일방 당사자인 전 등기 명의인에서는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갑이 을하고 뭐를 해서 매매를 해서 갑의 등기가 여기서 일 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을. 그러면 이 등기 됐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갑한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있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 또는 누구? 제3자. 그럼 여러분 뭐 기억나? 추정되면 응? 입증 면제. 그럼 누가 보호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을이
보호막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을은 뭐야? 입증 면제잖아.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누구 갑 또는 제3자한테 넘어간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한번 찾아갑시다. 등기 수정력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페이지 98페이지 가보세요. 98페이지 맨 밑에 추정력의 인적 범위란 말이 있다 없다? 있죠? 거기 맨 밑에 3번 뭐라고 돼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된다.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호막 들어가? 현 등기 명의인이 보호막 들어가죠? 그러면 전 소유자하고 제3자는 바깥에 있는 거지? 그럼 보호막 안에 있는 사람은 입증 면제잖아.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누구한테 가든지 전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뭐야? 제3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54번은 2번 등기 추정력 인적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3번 있죠. 미등기 부동산을 뭐였는데? 매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격려했다.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뭘까? 보전 등기. 무슨 등기? 자, 그러면 이건 이전 등기지. 이거 이전 등기죠. 그러면 이 원인은 추정돼야 안 돼요? 돼요. 왜 추정될까? 등기부에 기재가 돼, 기재가 안 돼? 기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정되는 거지 뭐. 그럼 거기 있는 3번은 어떤 얘기일까? 3번은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뭐 했다고? 신축해서 팔았어. 팔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보전 등기를 해서 을한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매매가 이전 등기되면서 등기부에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추정된다 하면 되죠. 근데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응? 보전 등기가 안 한 상태에서 매매에서 을이 가서 직접 보전 등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누가? 그러면 물어볼게. 보전 등기에 매매가 기재가 됩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지. 그럼 여기는 누가 보호막이 돼? 여기는 을이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 위에는. 여기는. 추정 안 되잖아. 그럼 매매 가지고 다툼 있게 되면 누가 입증해야 돼? 을. 스스로 뭐 한다? 입증. 힘들면 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 그럼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몇 번 질문에? 3번 질문에. 미등기 부동산 매수에서 수고스럽게 소유권 보전 등기를 격려했지 않습니까? 이때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은 뭐예요? 부인. 매매한 적이 없다. 하면 보전 등기 추정력은 뭐한다? 깨어진다. 그 얘기예요. 차이점 기억하세요. 54번은 2번이었고요. 55번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이요? 물청. 자, 그쪽 보시면은, 자, 1번 보시면은 아까 했던 얘기죠.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하고? 매도하고 뭐했다? 인도. 1번.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을이 토지의 건물을 뭐하고?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이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뭐요? 병에게 뭐했다? 이전하였다. 갑은 병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없다고 했어요? 대위 청구할 권한이 남아 있잖아요. 두 번째, 토지 소유자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하는 외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자, 이번은 말소 등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 등기로 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야. 말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야? 이전, 진정, 명의, 회복을 원으로 이전 등기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병이 뭐하고 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 을 뿐만 아니라 갑도 병에 대해서 방해배제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할 때는 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니죠. 지상권 본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고요. 갑이 하는 것은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갑수의 토지의 근상권이 뭐가 되노? 설정된 후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죠. 현재 소유자 을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전 소유자도 말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 소유자가 들어갈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현재 소유자 들어간 뭐다? 물권적 청구권. 다섯 번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뭐였다?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을은 건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본권 대표 소유자 갑을 모해서 대위해서 그 명도를 모할 수 청구할 수 있다죠. 55번은 5번. 단 1, 2, 3, 4 읽으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것이다. 그래서 갑을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뭐 해버리고 패스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5번 정답이고요. 다음 56번 가겠습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 갑수의 투자 몇 번? 1번 저당권 취득. 병이 몇 번? 2번 저당권 취득. 자, 토지 소유권을, 자, 여기 키워드는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 키워드입니다. 뭐다? 여기서 깜짝 놀라면 되지, 한번. 왜 깜짝 놀라야 돼? 혼동 넘버 기억 안 나? 윗분 살리고 아래 거 죽이라고 했잖아. 근데 적용인데 안 맞잖아. 틀렸어. 한번 깜짝 놀라면 되잖아. 네? 근데 여기는 매매면 문제가 없는데 상속 때문에 그렇다 그게. 자, 채무자 갑수의 토지에, 그죠? 그럼 뭐야? 이 사람 채무자 아니야, 그죠? 채무자 토지에 누가? 을이 1번 저당권 취득했단 말이야. 저당권. 그럼 무슨 권이야? 이 사람은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누가 있는 거야? 병이 저당권 있단 얘기죠. 채권이 있고. 그러다가 누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해서 을이 뭐 받은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봐야 될 것이, 이 채권 채무가 한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야. 뭐 간다고요? 이 지금 거기 기침은 물권 혼동이 아니고 지금 채권의 혼동하는 거야. 무슨 혼동? 그러면 채권 채무가 동일 인행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채권 채무가 동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채권 같은 사람 돼버렸잖아. 그럼 이게 사라져 안 사라져? 채권 채무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도 뭐야? 부종성에 의해서, 부종성에서 뭐 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됐어요? 이게 상속이 아니고 뭐였으면? 매매였으면 그대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이기 때문에 상속은 뭐라, 상속은 뭐라고 그러죠? 상속은 뭐라고? 같은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채권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채권세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뭐도? 이게 사라지면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야. 부정성에 의해서. 혼동에 의한 소멸이 아니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혼동할 때 상속 나올 때는 조심하시면 돼. 상속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어요. 상속 나올 때는 채권 채무가 같은 사람한테 가게 되면 채권 채무가 소멸하면서 그 밑에 무슨성에 의해서?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상속인이자 상속인. 그죠? 56번 정답 3번이고요. 자, 1번, 2번 볼게요. 1번은 을수의 엑스터지의 갑이 뭐 가지고 있고? 지상권 있고 병이 갑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 지상권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저당권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갑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그 뒤에 붙어 있는 누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3자 권리 보호하기에서 이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을수 엑스터지의 갑이 임차권 취득, 대항력권 갖춘 후 그 밑으로 가는 거지. 병이 토지의 을로부터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선순위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2번이 바로 뭐예요? 윗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거래를 갖고 들어가는 거래. 근데 아까 3번은 뭐야? 채권 채무가 상속받으면 소멸. 그러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 자, 네 번째는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다음 갑이 다시 을한테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을의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즉 지상권 양도 담보권 별개 것이다. 그런 얘기야. 다섯 번째는 갑수의 엑스터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던 중 을이 갑을 단독으로 뭐 했다? 상속받았다. 점유권이 소멸합니까?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가 소멸할 이유가 없다. 56번 3번 채권 채무 혼동 소멸하면 그 밑에 모두 저당권 부정성에 의해서 뭐한다? 소멸. 57번 정답은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뭐하는 경우 점유하는 경우 자주 점유 추정됩니다. 개인이 점유하든 국가, 단체 부도 점유하더라도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추정됩니다. 자, 5번 보세요.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뭐하는 경우? 상당히 초과할 때는 무슨 점유? 타주. 상당히 뭐할 때는? 타주. 그러면 5번에 타주가 뭐란 얘기야? 뭔 상관이 있어? 타주, 자주 따지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자주 타주를 따지냐 말이야? 취득시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시효요? 51번, 3번이었고요. 다음 58번. 이건 지적법 얘기인데. 58번에 3번, 4번 같이 읽을게요. 3번은 지적 공부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서 지적 공부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경계는 뭐에 의지 않고 지적 공부에 의지 않고 실제 경계에서 뭐 한다? 확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 경계선을 그죠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뭐요? 합의하였다면 지적 공부를 작성한 때로 자 소급해서면 안 되지. 언제부터? 그때부터.
때부터 지적공부상 경기한 토지 공간적 범위가 뭐가 된다? 특정된다.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적법 얘기입니다. 58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 59번 등기부 취득시효. 정답은 5번이죠. 등기부 취득시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은 적법유한 등기를 마친 자임을 요한다. 아니 적법 등기 마친 자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할지라도 무효 등기에서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그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최초의 등기 있지.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그러죠? 보전 등기 그 자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유효를 전제로 출발해서 중간에 장난쳤을 때 이야기지. 최초의 보전 등기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 등기였단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인정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거 등기부 취득시 선이 무과실 들어가죠. 자, 점유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가 요건이다. 맞다 틀리다? 점유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가 요건이다? 아니죠. 평공자. 아 선도 들어가면 안 돼. 평공자까지.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평공자 선무까지 들어가. 그럼 평공자 선무 이런 것들은 등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야? 점유에 관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 어디가 추정되면 평공자 선 거기까지만 추정되고 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 지금 59번에 4번에 뭐가 나와? 무과실 책임은 시효취득을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현재 점유자지 뭐. 그런데 선이 평공자 선은 추정되니까 입증자는 누가요?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59번 정답 5번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병 등기는 무효 등기죠. 갑 등기 진정한 소유자야. 을 위조 병 등기. 을 위조 병한테 팔고 먹튀했지. 병 등기는 무효 등기지.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만약에 평공자 선무로 만약에 몇 년 지나면 등기 10년 점유 10년 지나면 무슨 가능성이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잖아요. 59번 5번 60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타인 소유 건물을 위한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뭐한 후? 성립한 후 자신의 동의 없이 중축된 건물 부분에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용권이기 때문에? 아, 토지 이미 뭘 갖고 있는데 토지 사용권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해도 중축하더라도 뭐야? 법정 선언이 여기도 미친단 말이야.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방법이 뭘까? 지료 연체했을 때. 자, 2기다 2년이다. 2년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뭐야? 청구 들어가서 그때 철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법정 지상권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아니 여기 미칠 거 아니야. 미칠 거 아니야. 여기 나 지금 투자권이 여기다 뭐 해도 그래서 여기 미친단 말이야. 여기도 그대로 건물 소유자가 뭐 하는 거? 증축하는 거니까. 60번 2번 자 60번에서는 3번 조심하세요. 구분 지상권 일반 지상권 달리 수목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60번 2번이었고요. 자 61번 관습법상 무지상권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무슨 당시만? 처분 당시만. 그래서 갑 토지에 을이 뭐 받아서 응? 뭐 받아서 임차권 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축조했어. 누가? 누가? 을이. 그러면 이 상태는 원시적으로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 다음에 이걸 갑이 샀어. 누가? 지상물 매수권 행사에서 갑이 샀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원시적으로는 뭐였지만 지금 현재 같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토지만 파는 거야. 갑이 매매해요. 매매하면서 뭡니까? 건물. 건물을 뭐요? 철거하겠다라는 뭐가 없었으면, 약속 이런 게 없었다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 갑한테는 뭘 인정한다? 응? 관습법상 뭘 인정한다? 법치 인정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시만, 그 처분 당시 분리될 당시에 뭐예요? 같으면 되는 거지. 꼭 원시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2번 볼게요.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뭐한 경우, 신축한 후 명의 신탁이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뭐가 됐다? 환원됐지요. 수탁자는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상권 뭐하지 못한다? 취득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탁자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법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관해서 환매권 특약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뭐요? 신축한 후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로 건물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상권 취득할 이유는 안 되죠. 빈 토지 그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환매, 환지, 처분, 관습법, 법지, 취득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누구, 제3자에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 한번 부를게요. 토지 건물이 같았다. 자, 토지 건물이 같았는데, 자, 이 갑 건물이, 그죠? 건물이 뭐예요? 강제 경매에 의해서, 강제 경매에 의해서, 자,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했습니다. 이게 저당권 실행이 아니고요. 일반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예? 채권 존재 확인 받아서 이 부동산을 뭐한 거예요? 경매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경매 당시, 자, 토지 건물이 뭐하면? 같으면 이 갑한테는 뭘 인정한다? 관습법 법지 인정합니다. 그럼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을은 두 가지를 취득해. 일단 뭐를 통해서? 응? 경매를 통해서 뭘 취득합니까? 을은? 응? 일단 갑은 뭘 취득합니까? 을은? 건물 뭘 취득한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뭘 하나 취득할까요? 응? 무슨 법지? 관습법 뭐요?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죠. 이 취득은 뭘까?
경매가 아니고 요거는 기타. 뭐요? 187조 있죠.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경매를 통해서 뭘 취득한다?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그 기타에서 관습법 법지도 자동 취득한다. 등기에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요? 있죠. 근데 혹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자한테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야.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 법치를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누구? 양수한 제3자한테도 뭐 없이 등기 지상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건 토지 판 거고 거꾸로 이제 건물을 팝니다. 누가? 우리 병한테 건물을 팔아. 뭘 판다고요? 팔았어. 자, 이때 병이 건물 관련된 뭐예요? 자, 을이 뭐해서 등기해서 을한테 건물 병이 뭐했다? 등기했어. 이 사람이 소유권 뭐했다? 등기했어. 건물 소유자 이단이다. 이다지요. 근데 법치는 뭘 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않고 얘가 건물 소유권만 등기한 거야. 질문할게요. 병은 관습법 법지가 있다 없다? 법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않아서.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법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법지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은 법지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법지가 없을 때 이자가 이 갑한테 법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응? 빨리 주장해. 법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 없으니까. 그럼 이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법지가 없으므로 이렇게 병한테 건물 철거, 에?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하세요. 있다 없다 결정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지만 누가 있으므로 우리 법지가 있어 없어? 법지 있잖아요.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얘가 반응이 없으면 거쳐가야 되지. 이거 뭐 한다? 뭐 해서 대위 들어가 청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자한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오니까 설명드리는 거죠. 기출된 문제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 에? 관습법 법제 모르겠어. 그러면 없다. 거기다 그냥 승부 걸어. 뭐, 법 있어 없어? 없어. 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모를 때 그냥 없다로 가.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이걸 숨차서 하면 안 돼. 천천히 생각하면 돼. 자, 책자 찾을 테니까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봐. 페이지 134페이지. 몇 페이지죠? 134페이지. C의 1. 토지가 뭐가 된 경우? 양도가 된 경우 별표. 두 번째,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가로 1번 있죠? 별표. 다음,
135페이지에 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만 별표. 가서 3개 있죠? 예? 가서 조용히 읽으면서 그게 왜 그럴까 스스로 뭐 할 때까지 납득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빨리빨리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야. 가끔은 조용히 앉아서 이해를 하려 노력하십시오. 그게 지문을 읽는 힘이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61번, 4번, 5번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62번 가겠습니다. 62번은 정답이 2번. 자, 유익비가 나오면 조심할 때가 뭐죠? 유익비가 나오면 선택은 소유자가 한다는 기억나세요? 점유자, 회복자, 유익비 상한 청구도 청구는 점유자가 하지만 선택은 회복자, 소유자.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 청구 들어가면 선택은 소유자가 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유익비 들어가도 선택은 소유자가 하는 거야. 그럼 선택하게끔 계산을 누가 하는 거야? 청구하는 자가 계산을 내는 거야. 증가액 또는 뭐야? 예? 지출 금액. 자, 1번은 토지 임차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아, 생각해봐. 타인 토지에 건물 전세권 설정하면 왜 타인 토지에 건물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전 어디? 지상권이든 또는 뭐야? 토지 임차권에 다 뭐야? 미치죠.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자 통과하면 6월, 전세권자가 통과하면 1월? 아니에요. 전세권 소멸 통고 66. 전세권 소멸 통고 66. 임대차 해지 통고 671은 5. 헷갈리지 마세요. 네? 다시. 물권 전세권 소멸 통고는 뭐라고요? 66. 설정자가 했든 권자가 했든 66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해지 통고는 671은 5. 3편 채권 임대차 소멸 해지 통고는 뭐라고요? 671은 5. 자, 네 번째 거, 전세권 양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은 안 되지만 전세권은 가능해요. 자, 다섯 번째, 전세권이 소멸했다. 전세권자는 먼저 목적물 인도,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해야 돼요? 아니죠.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간다. 62번은 2번이었다. 답 63번 가볼게요.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법률 규정 및 판례할 때 틀린 것. 자, 1번 유치권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관계없죠.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만약에 모인 경우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갑 소유권, 을 채권, 유치권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자의 점유는 현재 직접 점유죠. 이때 직접 점유자 유치권자가 채무자 갑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게임이 넘어가지고 누구한테 만약에 임대차를 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임대차에서 그 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일 때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네버 점유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채무자는 절대 네버 뭐가 없다? 점유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을 뿐이야?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을 뿐. 됐어요? 유치권자의 점유는 채무자 아닌 누구?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돼요. 근데 누구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절대 채무자한테 점유주면 안 되죠. 정답은 2번. 자, 특징.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됐다 그랬지. 그러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응? 일을 시킨 사람이 도급인이고, 예? 일한 사람 누구야? 특징.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됐다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소유자야? 건물.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됐을 때 수급인이 뭐 갖고 있는 거야? 수익권 갖고 있는 거야. 아셨어요?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권? 유치권 행사만 안 되지. 그래서 키워드가 그거야. 수급인의 재료가 뭐야? 노력으로.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뭐 한 경우. 도급인이 일을 시켜서 수급인이 건물을 뭐 했을 때는, 예?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건물이 도급인 거라면 뭐야? 도급인이 소유권이라 한다면은 이쪽이 뭐야? 유치권이 가능해. 근데 이 사람 만약에 무슨 자라면? 그 유치권 안 돼. 하나 조심하시고요. 63번은 5번.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 효력이 무한 후 발생한 후라는 말에서 후. 부동산 점유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이 있는 거야. 유치권이 있어. 근데 그 기입 등기 격려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유치권으로 뭐예요?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래 가끔 모를 때. 후회 없다. 어? 저는 있고. 아니 모를 때는 어차피 답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제발 모를 때는요. 주저자지 마시고요. 딱 찍고 팍 아무 생각 선택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모를 때 특히 여러분 뭐예요? 주저주저하지. 그러다 시간 다 가. 60몇 번? 2번.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